들어갔다 갈래요?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날 말이야, 우리가 헤어지고 처음 봤던 날. 저 발령 왔던 날이요? 그날 왜 그랬어? 왜 그런 문자를 정선이한테 보낸 거야? 사이에 틈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디니 너? 네가 감히 나한테 그딴 문자를 보내? 넌 도를 넘었어. 순진한 척 사람 뒤통수 치는데도 정도란 게 있는 거야. 알아! 정선아. 그래서 CCTV까지 가져갔니? 그거 지키려고? 개새끼. 팀에서 나가. 다들 알아. 네가 박성준이랑 불륜 관계인 거. 더 더러운 꼴 보이지 말고 네 발로 나가. 제가 잘못했어요. 나 차장님이 부러웠어요. 처음 발령받을 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온유리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4번이랑 비번 치면. 제가 사무실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비번을 모르겠는데. 그럼 초기 비번 어떻게 되는지 인사팀에 물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겠구나. 왜 이런 사람이 당신 아닐까. 이거밖에 안 되는 내가 너무 초라해서. 그래서 화가 났어요. 내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싫었어요. 흠집 내고 싶었어요. 상처라도 내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유리 씨 생각해서라도 일어나실 거예요. 처음인데 잘했네요.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 후회했어요. 알아요. 저 진짜 나쁜 애인 거. 근데 미워하지 마요. 제발 미워하지 마요. 대박! 나무 씨, 이거 봐요. 이거 내볼게. 난리 났어요. 아, 저 어떻게 되는 거야? 해고요? 기다려. 내가 꼭 다시 돌아와서 너 끝장낼 테니까. 그러니까 송민아 씨 얘기는 에도일 이사의 협박을 거절하는 자리에서 에도일 이사가 송민아 씨를 성추행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10월 29일 티폰에 전 동영상을 찍어 에도일 이사에게 문제 영상을 전달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전주 대비해서도 실적이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30, 40대 매출력 감소폭은 더 큽니다. 잠깐 그러다 말겠지. 지금이야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그러다 또 금방 식어 없어지는 게 여론 아닙니까? 여진식품 같은 경우 재작년 성추행 사건으로 하락한 시장 점유율이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을 타켓으로 한 저희 같은 유통업은 이러한 이슈에 더 큰 타격을 입는 게 사실이고요. 회사의 일관된 대응이 중요합니다. 썩은 부분은 제대로 도려낸다는 생각으로 일이 커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더 큰 화를 불러올 테니까. 올해 창립 기념 행사한 안 좋은 사건도 있었고 임원들 대상 간단한 워크숍으로 진행하도록 하죠. 성운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사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간 쌓아온 성운의 경쟁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박이산 내 방에서 좀 보죠. 네. 회사 후대응은 박이사한 대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생각은 좀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해주신 제안은 감사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한 제안이면 받아야지. 부사장님과 오랜 시간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믿어주셨습니다. 제게도 그 시간에 대한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이네요. 저한테도 박이사한테도. 과장님, 기프트카드 변경 시한 뽑아봤어요. 두고 가요.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부족해요. 아직 과장님께 배울 게 많은데 앞으로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도 아닌데 누가 누굴 가르치겠어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배우는 거죠. 나 차장이랑 일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편가르기 같은 거 할 생각 없어요. 근데 다 가질 순 없지 않겠어요? 박이사를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새 사장이 보기엔 이미 박혀있는 부사장 돌들이 너무 많은 거지. 박성준 이사는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돌이고. 그러니 어찌하겠어. 사장 입장에선 부사장 쪽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그도 안 되면 박힌 돌들을 빼내야겠지. 박이사는 어쩔 것 같아? 사장 편에 설 것 같아? 그 사람 박이사 안 놓을 거예요. 둘 사이가 보통 끈끈한 게 아니거든. 박이사는 부사장님 쪽에 있을 거예요. 뭐해? 오다 주웠어요. 그러니까 초콜릿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막아줘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응. 화이팅. 잘 좀 부탁드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조사는 잘 받았어? 네. 네. 고생했어. 그냥 생각이 많아지네요. 동영상 얘기도 다 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떨어져도 할 말 없는데 여기서 징계 받으면 진급은 어렵겠죠. 아무래도 더 버티는 건 회사에도 민폐가 아닌가 싶어서요. 사실 이번 일 겪으면서 원래 이렇게까지 버티나 싶기도 하고 좀 있으면 배도 불러올 텐데 이제 진짜 그만할까 싶어요. 연차 쓰고 좀 쉬다가 와. 그가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애들이랑도 실컷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고 와. 사장이랑 얘긴 잘했나? 네. 은유리 씨가 기획한 맞춤형 디퓨저가 VIP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아 내년부터 정식으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온유리 씨, 계속 전담팀에 두실 생각이신가요? 전담팀은 아직 신부선에. 내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장한테는 견제의 사인이 될 거야. 자네 걱정인 문제는 알겠네만은 거기서 살아남는 것도 그 아이 몫이네. 네. 그래도 슬슬 준비는 해야겠지. 보던 엄마길래. 아무튼 요즘 엄마들 유난이야. 누가 보면 전쟁통에 헤어진 줄 알겠네. 아유 괜찮아요. 애들 크면 꼭 지부모 찾지도 않아. 그냥 옆에 있을 때 많이 예뻐해 주면 돼요. 아, 다 갖추고 사는 인간이 세상에 어딨어. 우리 애도 일하거든. 딸 같아서 그래요. 다음에 봐요.